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내까나 논밭두렁에 아주 흔한 최고의 건강식 냉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민뇨나 혈뇨가 심하신 환자분들은 병을 완치하고 싶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냉이는 봄을 대표하는 나물로 보통 2-3월이 제철이고 나생이와 나승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식물로는 황새냉이와 말냉이, 미나리냉이 등이 있습니다.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긋한 향이 입맛을 돋구어주며 주로 무쳐서 먹거나 양념장을 만들어 비빔밥 재료에 넣기도 합니다. 냉이에 된장을 넣어서 끓여 먹으면 이소플라본과 리놀렌산 성분 등이 증가해서 항암효과와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또한 각종 건강을 챙길 수가 있어 웰빙푸드로 손꼽히기도 하고 뇌졸중과 치매 예방 등의 뇌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양리작용에는 혈압 강화 및 혈당 강화 작용, 진정작용, 피응고 작용, 심장혈관 확장 작용, 수면시간 연장 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고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혈압을 내리는 데 좋은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임상보고에는 유민뇨와 혈뇨, 산후출혈 배뇨 문제 등이 있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거의 모두에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비타민 B와 E가 풍부하고 산삼의 10배 이상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신의 약초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친 몸에 활력과 힘을 불어넣어주고 남녀 성기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냉이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유산균은 변비 개선과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과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먹으면 지방살을 빼고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에 지방이 자꾸 쌓이면 고지혈증과 당뇨,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여러가지 성인병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냉이의 독특한 향은 소화액을 분비시켜 소화력을 촉진시키며 위와 장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냉이된장국은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해 병을 예방하는 금상첨화가 되니 들에 가서 꾸준하게 채취해 드시면 봄철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는 간에 대해서 해독작용이 굉장히 좋은 식물로 콜린과 아연 성분이 간에 쌓인 노폐물과 기름 덩어리를 제거해서 지방간을 막아주고 간 건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냉이로 끓인 국은 피를 간으로 운반하는 작용이 좋아서 간과 눈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눈의 망막과 시신경을 보호하고 육체 피로감을 빨리 풀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냉이뿌리 190에서 600g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이나 소금은 넣지 않고 달입니다. 그리고 돈복하거나 3번에 나누어서 복용하는데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민뇨 환자 9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빠른 것은 복용 후 3-4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일 늦은 것은 45일째에 낫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츰 소변색이 맑아지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고 9에서 30개월 꾸준히 환자들을 관찰했는데 재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유민혈루 1명에게는 복용한 지 4일째에 복통이 경감이 되었고 유방과 현미경 검사에서 소변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했는데 1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유민뇨는 혼탕뇨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오줌에 유민 또는 지방구가 혼합된 상태를 말하며 우유와 같이 뿌옇게 혼탁된 오줌을 뜻합니다. 또한 혈뇨를 동반하기도 하고 뱃뇨통이나 빈뇨 소변당을 유발하기도 하며 증세가 심하면 요통과 산통 발열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산후출혈이 있는 환자 3명에게 신선한 냉이 37.5g을 물로 달여서 1일 1첩을 2번에 나누어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3명 모두에게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자궁출혈에는 신선한 냉이꽃 37.5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또는 단산 8g과 당귀 15g을 가해서 그 탕액을 먹으면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임상에서는 마진에 좋은 효과가 있었으며 요실금과 뱃뇨장애, 황달과 이질, 저간 등에도 모두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냉이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이뇨를 촉진시키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 요도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및 갑상선암 등의 효능이 따릅니다. 그리고 냉이는 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아콘토사이드라는 성분은 노인들의 골다공증과 근육 생성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관절염과 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충곤증과 위궤양, 갑상선 빈혈 방지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의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세포의 산화를 제거하고 쭈글쭈글해진 피부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먼저 뿌리까지 채취한 냉이를 깨끗이 씻은 다음 잘 다듬어서 몇 시간 물에 담궈둡니다. 그런 다음에 물기를 뺀 냉이를 냄비에 넣고 된장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멸치나 디포리로 우려낸 육수를 부어주고 들깨가루 한 컵 정도를 넣습니다. 다음은 두부를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풋고추 한두 개 정도 썰어서 넣은 후에 다시마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섞여줍니다. 국이 팔팔 끓게 되면 대파나 양파를 썰어서 넣고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서 넣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냉이된장국은 맛과 향이 식욕을 돋구어주어 봄철 최고의 음식으로 손색이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들에 나가서 채취해 드시면 건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냉이는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로 인해 몸이 냉한 사람은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중 음기의 태생인 닭띠와 뱀띠, 토끼띠, 돼지띠 중에서 음력 12월생과 1월생 태생의 해시와 자시, 묘시 태생들은 간혹 음용시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들에게 대부분 해당되는 상황이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